자고 일어나서 숙소에서 이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이렇게 박토할 때 안에서 다 풀복장 착용하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라이딩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잤다. 날씨 오늘 정말 좋네요. 날씨가 오늘 날씨가 어제 날씨보다도 훨씬 더 따뜻한 것 같아요. 지금 오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와 정말 따뜻해요. 맞게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내비게이션에 경유지 또 잘 찍어가지고 맵을 한번 짰는데요. 쭉 한번 돌아볼게요. 지금 보니까 차들이 그쪽으로 또 많이 가요. 보니까 드라이브 코스라는 거죠. 억지로 앞에 차들을 조금 다 보내고 있어요. 아 이게 예쁜 경치를 찍고 싶은데 앞에 계속 차들이 밀려서 못 가니까 조금 보내고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멋있다 여기도. 이게 앞에 라이더가 간다는 거는 제가 길을 잘 잡았다는 거로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. 코너링이 굉장히 극커브네요.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커브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커브가 되게 깊습니다. 많이 타보신 분들은 예측을 하고 라이딩을 하는데 처음 온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드시겠어요. 이거 우리 형제님들 많이 지나가시네. 좋다. 고즈넉하네요. 고즈넉해. 이른 시간이라 차들도 없고 억지로 조금 일찍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차가 많으면 조금 답답할 수 있는 도로겠어요. 여기가 추월 차선이 없잖아요.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가 다 실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에 초보 운전자가 간다거나 아니면 차가 조금 막힌 거거나 이럴 때면 좀 답답할 수 있는 길이 되겠네요. 우와 여기 멋있다. 제가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이제 캡슐 커피를 한 두 잔 정도 마셔야 되는데 밥은 안 먹어도 아침에 커피는 꼭 먹는데 차 마실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꽤 유명한 곳이 있더라고요. 경치가 좋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커피 한 잔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코너들이 만만한 코너들이 아니에요. 좀 전에도 그 레플리카들, 알차들 한 서너 대가 지나가는데 와 거의 완전히 무릎이 닿을 것 같던데요. 코너링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언 뒷타이어를 갈았어요. 근데 원래는 순정으로 제가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앞타이어 두 개가 온 사건 아시죠? 예전에 제가 영상에다 올렸는데 앞에 타이어를 시켰는데 앞타이어 두 개가 와버렸어요. 개새끼야! 반품하려고 했는데 이미 뒷타이어가 국내 재고가 다 끝나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일제 타이어로 이번에 바꿨어요. 브리지스톤으로 바꿨는데 저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 할리 데이비슨 순정 그 미쉐린 타이어가 이 파운드라고 하죠. 그게 좀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라이딩을 할 때 코너링을 할 때 좀 노면을 이렇게 꼭 잡아주고 달리는 느낌? 약간 달릴 때 마음이 많이 이렇게 놓이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코너링을 할 때 뒤가 슥슥 빠지는 느낌? 카페가 꽤 괜찮네요. 상당히 규모가 큰데요.
커피 잘 마시고 이제 군산으로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 가는 시간도 있고 지금 한 12시 반 정도 됐는데 지금 가도 한 2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대전을 빠져나와서 이 논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대전 엄청 막히네요, 차들이. 일요일인데도 빠져나오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. 가다서다 계속 하니까 진이 다 빠지네요. 좀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살 것 같네요, 이제. 안녕. 이제 계룡입니다. 대전을 완전히 빠져나왔네요. 네. 논산까지는 21km 정도 남았습니다. 여기 SOL이 딱 있네요. 네, 신기하게 여기에서 자주 넣게 되네. 이쪽으로 오면 위치가 딱 그렇게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자, 밥 먹자. 트립을 다시 마치고 자, 가게에 잘 도착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즐거웠습니다. 삼학동 호랭이였습니다.